김민재의 미친 수비에 힘입어서 유벤투스 원정까지 잡아낸 나폴리. 우승에 진짜 단 한 발 앞으로 다가온 그런 나폴리의 이번 경기 후토크, 그리고 김민재 선수에 대한 현지 반응과 활약상, 또 우승이 확정된다면 언제일지 그 날짜까지 한번 두루두루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기자입니다. 오늘 24일, 한국시간 24일 새벽 이탈리아 토리노의 알리안체 스타디움에서 세리아 31라운드를 치른 나폴리가 유벤투스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 유벤투스전 승리는 굉장히 의미가 컸어요. 그 의미를 차근차근 다 말해볼 텐데, 일단 선두 독주 중인 나폴리가 승점 78점이 됐습니다. 31라운드에 패배한 2위 라치오와의 승점차를 17점으로 벌리면서 조기 우승에 한 발 더 다가간 그런 경기였어요. 이 상대팀 유벤투스가 만약에 이날에 나폴리를 잡았다면 2위로 올라올 수도 있었습니다. 시즌 한 중후반까지는 되게 중위권에 있었지만 그것은 승점 삭감 때문이었죠. 그 분식회계로 인한 승점 15점 감점 조치 때문에 중위권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 징계가 유예되면서 일단은 승점이 원복됐어요. 그러면서 3위로 확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이날 만약에 나폴리를 잡았다면 라츠오를 밀어내고 2위까지 올 수도 있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경기 내용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죠. 자, 판정에 번갈아 운 양팀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나폴리가 전반적으로 경기를 지배했지만 유벤투스가 잘 버텼어요. 그러면서 양팀 팬들 모두 답답했을 만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역시나 나폴리 상대로는 경기력이 딸린다. 또 나폴리 입장에서는 우리 경기력이 좋은데 왜 이렇게 골이 안 들어가지? 그래서 한 방 먹고 지는 거 아니야? 서로 불안할 만한 그런 양상의 경기였습니다. 두 팀 모두 로테이션 시스템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후반에 교체 투입할 선수도 많아서 후반에 변수가 좀 컸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후반전이 좀 종반으로 접어들 때쯤 유벤투스가 연달아 굉장히 위협적인 6개를 잡는데 이것들이 판정으로 많이 무산이 됩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후반 38분 유벤투스가 선제골을 넣었어요. 일단 그 나폴리의 공격 과정에서 두 팀 선수들이 번갈아 반칙성 플레이를 했는데 주심이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키면서 속공을 디마리아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나폴리가 골만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비디오 판독을 온필드 리뷰까지 해봤더니 공 경합 과정에서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가 상대 공격수 밀리크였죠? 밀리크에게 걸려 넘어진 게 반칙이다 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디마리의 골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 45분에 페데리코 키에사, 역시 이제 디마리아와 마찬가지로 교체 투입된 에이스급 공격수인데 키에사가 측면을 뚫고 중앙으로 공을 줬어요. 이거를 블라호비치가 마무리를 했지만 크로스를 하기 직전에, 땅볼 크로스하기 직전에 살짝 나갔다라는 판정으로 역시나 취소가 됩니다. 두 골이 다 취소가 됐고요. 반면 후반 추가 시간 나폴리는 교체 투입한 라스파도리의 왼발 발리슛이 골망을 흔들면서 정말 극적인 승리를 따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폴리 입장에서 판정 이득만 보고 유벤투스가 손해만 본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앞선 상황에서 크바라첼리아와 유벤투스 수비수 가티의 경합 상황 때 가티가 크바라첼리아의 얼굴을 가격하는 듯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느린 그림으로 여러 각도에서 보면 뭐 딱히 못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공을 경합하다가 실수로 팔을 휘둘러 것도 아니고 진짜 손을 휘둘러서 얼굴을 때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가격이 아니더라도 리그에 따라서는 또 주심 성향에 따라서는 퇴장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에 어느 쪽이 판정 불이익을 받는지 갑론을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본 현지 매체들이 갈무리한, 그러니까 모아준 그런 이탈리아 측 소셜미디어 반응으로는 가티 퇴장 아니야? 이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판정에 대해서 서로 아쉬울 만한 경기다. 한쪽이 일방적인 불이익은 보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 김민재 선수의 수비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김민재 선수는 한마디로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재가 다 했다 수준이었고요. 두 팀 모두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나폴리는 일단 레프트백인 마리오 후이가 부상으로 빠져서 올리베를 넣어야 했고,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지쳐보였던 아미르 라흐마니에게 휴식을 줬어요. 그래서 제주스 김민재 조합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 마티아스 올리베라, 그 옆에 제주스여서 좀 불안하고 오른쪽은 디루렌조 옆에 김민재가 있어서 좀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트너들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김민재가 좀 할 게 좀 많았어요. 김민재 선수는 초반에는 수비할 때 공중볼 위주로 잘 방어를 했습니다. 왜냐면 유벤투스가 양쪽 측면에 왼쪽에 코스티치, 오른쪽에 쿼드라도 크로스의 달인들을 배치했기 때문에 크로스가 많이 날라왔고요. 김민재가 나중에 보신 기록에는 헤더 클리어로 기록이 많이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헤딩 경합으로 기록이 많이 안 돼 있지만 클리어의 비중이 좀 높아요. 그게 이제 김민재가 공중볼 장악을 잘 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또한 땅볼 크로스를 코스티치가 날카롭게 투입할 때도 김민재가 슬라이딩 하면서 걷어낸다든지 이렇게 좌우에서 넘어오는 공들을 잘 막아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로 막을 때 상대 공격수가 문전으로 들어올 때도 잘 막았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 미레티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고 들어오려고 할 때 김민재가 최후방에 있었던 나폴리 수비진이 정석적인 오프사이드에 걸었어요. 그런데 이미 반칙이었지만 여기서 김민재는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오프사이드예요 이러고 마는 게 아니고, 일단 판정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미레티를 쫓아가서 무조건 막아서 대인 방어까지 성공하고 나서야 이제 오프사이드로 이미 상황이 앞서 끝나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 수비 상황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 김민재의 대인 방어력, 또 오프사이드 트랩을 거는 그런 전술적인 지능, 그 다음에 집중력까지 한 번에 보여준 그런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드업 비점으로서 김민재의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요. 단적인 예가 전반 12분 제주스가 메레트 골키퍼의 패스를 받을 때 굉장히 불안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좀 불안한 원터치 패스를 해야만 했는데 이 로봇카를 거쳐서 김민재까지 왔거든요. 유벤투스가 드물게 전방 압박을 세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스와 로봇카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때 김민재가 잘 받아서 뻥 차는 것도 아니고 아마 드리블 쪽이었을 겁니다. 동료에게 정확한 쇼패스를 줬고요. 이게 빠른 속공이 되면서 결국 은돔벨레 슛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김민재가 빌드업 상황에서 압박을 잘 벗어냈다는 거, 그 다음에 김민재의 패스가 팀의 득점 기회까지 이어졌다는 거, 여기서 빌드업된 센터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대체로 로보트카가 좀 안 좋았어요. 요즘 나폴리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확 무너진 모습을 서울 들어서 많이 보였죠. 그중 한 명이 로보트카였는데 집중 견제를 워낙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거든요. 로보트카가 빌드업 기점 역할을 잘 못하고 패스 성공률은 높지만 백패스가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로보트카 대신에 김민재가 공을 받아서 앞으로 전개한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김민재의 호수비와 판정 행운이 여러 번 이어지면서 유벤투스의 맹공을 다 막아냈죠. 그리고 나서 나폴리의 라스파도리가 이제 선제결승골을 얻기 때문에 결국엔 그 교두보를 김민재가 마련해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 아까 말한 것 중에서 이제 블라호비치가 골을 넣기 직전에 키에사의 패스가 이미 나가서 무산됐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김민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키에사가 엄청난 스피드를 가진 선수인데 이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면서 나폴리 입장에서는 오른쪽, 골문 바로 오른쪽으로 침투해 들어왔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따라 붙어서 어깨로 살짝 견제하면서 키에사의 무게중심을 미묘하게 무너뜨리고 반칙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키에사가 그리고 나서 공을 허겁지겁 따라가서 땅볼 크로스를 했는데 이미 나간 뒤였던 거죠. 김민재가 톡 건드려주는 그런 영리한 수비가 결국엔 팀의 실점 위기를 한번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김민재의 기록을 보면요. 이 경기에 대해서 후스코드가 산출한 평점이 7.1로 두 팀 센터백 중 4명 중 가장 높았고 상대 스트라이커 밀리크도 6.5이기 때문에 김민재에게 간접적으로는 제압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평점이었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가장 오래 공을 잡은 선수였어요. 개인 점유율이 8.7%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한 패스 횟수가 많은 선수 79회였습니다. 패스 정확도는 91%로 경기 내 탑은 아니지만 역시나 뭐 높은 수치를 보였고요. 태클 1회 성공, 거듭내기 3회 성공, 가로치기 2회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딩 경합 승리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거듭내기와 가로채기로 기록된 게 이제 크로스를 끄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재 수비력 이날도 엄청났다 요약할 수 있겠죠. 김민재 선수에 대한 현지 반응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는 김민재에게 6.5점을 줬고요. 경기 최고점은 김민재 옆에서 공수 양면 좋은 활약해준 디루렌쪽, 그 다음에 결승골을 넣은 교체 선수 라스파도리 두 명에게 7점을 줬습니다. 김민재는 2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유로스포르트도 김민재에게 똑같이 6.5점 줬고 최고점은 디루렌쪽 라스파도리에게 7점을 줬는데 김민재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몸싸움에서 압도했다. 머리로 다 따냈고 공을 내주지 않았다. 심지어 압박받는 상황에서도 그랬다. 귀중한 복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압박받는 상황에서조차 공을 내주지 않는 그런 빌드업. 즉, 아까 말씀드린 전반전에 있었던 굉장히 침착하고 인상적이었던 빌드업 장면 말하는 것 같아요. 귀중한 복귀. 김민재의 어떤 기량이 돌아왔다. 그 돌아온 것이 팀의 아주 귀중한 일이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칼츠나폴리 24 지역 지도는 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에게 6.5점을 똑같이 줬는데요. 자, 다시 한번 수비를 지휘했다라고 했고요. 전반 12분 유벤투스의 압박이 위협적일 때 우아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났다.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여러 매체가 다 얘기를 하네요. 그다음에 56분 코스티치의 낮은 패스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역시 말씀드렸죠. 이제 크로스에 대한 대처가 좋았다는 점. 그리고 밀리크의 대각선 슛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다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여기 현지 기자가 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협적인 이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오히려 김민재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빌드업 실수와 수비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었고, 김민재는 이때 이제 공을 받으려고 측면으로 벌리는 움직임을 하다가 팀이 역습을 맞으니까 재빨리 문전으로 뛰어들어와서 밀리크가 슛을 할 때 앞을 최대한 막는 블로킹 동작까지 해줬거든요. 김민재의 규칙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잘못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최고점은 스팔레티, 엘마스, 라스파도비 3명에게 줬네요. 엘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시스트를 했죠. 스팔레티가 7점인 거 전 잘 모르겠는데, 엘마스와 라스파도비라는 교체 선수들이 골과 이제 도움을 합작을 했으니까 충분히 용병수 칭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날 경기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이기긴 했지만 역시 유벤투스는 만만찮은 상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벤투스 팬들은 팀 경기력이 굉장히 좀 답답하기 때문에 매경기 혹평을 하면서 알레그리 나가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괜찮거든요. 지금 3위, 말씀드린 대로 3위고 2위 경쟁을 하는 정도의 순위인데다가 지금 컵대회에서 다 생존을 해 있어요. 이날 사실 유벤투스가 완전 푸준으로 나오지 않고 로테이션을 돌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전반전을 잠그고 후반전에 승부를 보겠다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컵대회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좀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는 유벤투스인데, 이날은 좀 수비적으로 나왔습니다. 4-4-1-1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썼고요. 자, 나폴리 대응법으로 최근에 AC밀란이 3경기 연속으로 성공시키면서 이젠 자리 잡은 공식 로버트카 견제를 이 팀도 했습니다. 로버트카를 막기 위해서 우리 팀의 공격 미드필더 자리에 수비력 좋은 선수를 놓는 거예요. 그 선수가 로버트카를 따라다니거나 최소한 로버트카가 좋아하는 위치를 선점하고 이제 나폴리가 빌드업을 못하게 방해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날 유벤투스가 이 역할을 맡긴 선수는 유망주 미드필더 파비오 미레티. 미레티는 공미와 빡투박을 둘 다 볼 수 있는 활동량 많은 미드필더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잘 해줬고요. 나중에 미레티가 나간 뒤에도 측면 미드필더였던 소울레를 위치로 옮긴다거나 하면서 이제 나폴리의 빌드업을 견제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벤투스는 안 그래도 원래 중앙 조합은 로카텔리와 아드리앙 라비오 두 선수가 굉장히 체격 조건도 좋고 공도 잘 차고 그 유벤투스 굉장히 클래스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 앞에 미레티까지 있으면서 나폴리가 오히려 중앙에서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점유율이나 패스 성공률 이런 것만 보면 나폴리가 위에요. 당연히 위인데 유벤투스가 유효타를 못 날리게 잘 막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폴리 입장에서는 패스 플레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후이와 미드필더 질렌스키가 빠진 점이 좀 이렇게 타격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못 쓰는 선수, 그러니까 부상으로 빠진 선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베라가 나온 게 맞는데, 중원은 좀 휴식도 주고 로테이션도 할 겸 또 팀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배너도 줄 겸 질렌스키를 은돈벨레로 바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은돈벨레가 뭐 특유의 플레이, 그러니까 좋은 번뜩이는 플레이도 한번 하지만 반대로 쉬운 기회에서 어렵게 생각해서 오히려 팀 플레이를 꼬이게 만드는 플레이, 번갈아 하면서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페널티 지역 안에서 슛 기회를 잡았는데 고민할 거 없이 잡고 바로 때리면 되잖아요. 기술도 좋은 선수인데. 그런데 잡고 멈칫멈칫하다가 옆에 동료에게 준다는 게 끊기면서 좀 불필요한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교체가 됐어요. 나폴리는 후반기 들어서 사실 치밀한 전술의 힘보다는 좀 개인기량에 의한 승리가 왕왕 있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기량의 핵 중심에는 공격진에서 역시 크바라첼리와 오시멘이 있었죠. 오시멘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활발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100% 아닌 것 같고, 또 크바라첼리아가 지쳤다는 게 좀 뼈아픈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건 유벤투스가 수비적인 전력을 짰고 알레그리 감독이 좀 맞춤형 전술의 달인이기 때문에 크바라첼리아를 봉쇄하기 위해서 뭐 전단만큼 붙인다든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랬어요. 유벤투스의 이날 좌우를 보면 오히려 크바라첼리아의 반대쪽이 더 수비력이 좋은 그런 조합을 짰습니다. 이건 뭐냐면 크바라첼리아를 견제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플레이를 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상대 나폴리에서 막아야 할 곳은 중원 이 측면이 아니다. 약간 이런 접근법이었던 것 같아요. 좌측 측면을 모두 수비적으로 구성을 했지만 후반전에 이제 승부수로 던진 것이 유벤투스 입장에서 오른쪽 윙어인 디마리아를 투입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크바라첼리아 쪽의 수비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건데, 우리가 크바라첼리아를 경기 내내 90분 내내 막는 게 아니고 오히려 크바라첼리아와 올리베라의 뒷공간을 우리가 때리겠다라는 역습의 의도가 보였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크바라첼리아의 컨디션 회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나폴리는 컨디션 회복이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우승할 팀이긴 합니다만, 자, 위종의 미를 위해서는 회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우승이다 이 말을 제가 왜 했느냐, 뭐 우승이 원래 거의 확정적이었던 거 다 아시죠? 이날 승리를 통해서 한 발 더 다가왔는데요.
우승 직후 나폴리 라커룸에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보시면 이 선수들이 막 춤을 막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라 까폴리스타 세네바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1위가 간다 라는 뜻이에요. 1위에 있는, 선두에 있는 팀이 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승했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경기 끝나고 유벤투스 경기장에서 나폴리 선수들이 진짜 격하게 끌어내면서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게 라이벌이라서 유벤투스를 한 시즌 홈 원정 둘 다 꺾은 적이 역대 네 번째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라이벌이라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요즘에 안 좋았는데 이번 경기에서 반전시키고 승리만 하면 우승 거의 확정이다 이 생각을 하고 경기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해낸 거죠. 그리고 승리 직후에 나폴리 시내 여기저기서 불꽃놀이가 터지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폴리 시민들도 멀리서 경기를 이제 중계로 보면서도 아, 이것만 이기면 우승이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나폴리 선수 독주 중이었는데 승점 78점에 됐고요. 같은 라운드에 라치오는 토리노에 졌어요. 그러면서 2위와의 승점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승점차가 지금 17점이거든요. 17점이면 5경기를 넘고 6경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승점차죠. 근데 남은 경기가 한 팀당 7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나폴리가 연패를 하고 라치오가 전승을 하더라도 6경기 동안 나폴리가 연패를 해야 겨우 뒤집히는 그런 승점차입니다. 자, 이르면 바로 다음 경기 32라운드에 우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나폴리가 승리하고 라치오가 지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언제냐? 29일, 한국시간 29일 열리는 나폴리의 살레르니타나전 홈경기입니다. 살레르니타나는 당연히 쉬운 상대입니다. 그래서 이날 나폴리가 승리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32라운드에서 라치오는 인테르 원정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우승 확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나폴리는 홈경기인데 그 29일이고 라치오가 30일날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리가 먼저 29일 경기 승리하더라도 라치오 경기가 30일이라서 본인 경기 끝나자마자 우승 이걸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승 확정은 그날 되더라도 이제 우승을 확정한 것을 축하받고 이제 시상하거나 그런 자리는 33라운드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건 5월 3일 열리는 우디네스 원정 경기예요. 그렇다면 홈에서 홈팬들과 함께 우승 축하는 언제 하게 되느냐? 그건 5월 8일 피오렌티나전 홈 경기가 되어서야 자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홈팬들과 한번 박수를 치고 이걸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리그 최종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거 다 끝났을 때 한 번 더 우승 축하를 하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나폴리 여행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다면 리그 다 끝나는 시점에 가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8일 피오렌티나전 홈경기에 맞춰서 가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전부터 가놨다가 5월 8일에 이제 경기를 볼 수 있게 가시면 5월 8일 경기까지는 무조건 확정일 거거든요. 바로 다음 경기도 확정일 수 있는데 그 다다음 경기까지는 아마 확정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확정 분위기에서 막 와 한국 사람 왔어 너도 지민이 와 이런 분위기에서 나폴리를 즐기시다가 피오렌티나전에서 같이 막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정보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비록 컵 대회에서는 최근 탈락하면서 약간 위기인 것처럼 보였지만 원래도 확정 분위기였던 리그 우승을 향해서는 잘 순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막판에 막 비기고 지고 이러다가 좀 찝찝하게 우승할 수도 있는데 챔피언스리그 탈락 직후에 라이벌 유벤투스를 꺾으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우승 레이스를 이어갈 수 있어서 또 분위기 면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유종 의미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어떤 한국 선수의 또 한 번의 빅리그 우승 우리 모두가 기뻐할 만한 그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